왜냐면은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안 먹고 하루 만에 치유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얼굴에 타올을 한번 감고 잤더니 그냥 싹 없어졌더라.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낫는다. 약을 먹으면 또 안 낫습니다. 약이라는 거는 비타민을 자꾸 소모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절대 식품 첨가물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. 길어도 한 3일이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. 왜 인간은 자꾸 병에 걸리느냐. 수십만 년 전부터 적응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바뀌면서 새로운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 병에, 뭔가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에어컨이 들어온 지가 100년도 안 됐겠죠. 신체는 거기 에어컨에 적응을 아주 갑자기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는 그 온도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. 근데 갑자기 이제 편해졌다고 에어컨 팡팡 틀고 그러면은 신체가 거기에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. 나가기 전에 에어컨을 떠요. 나가기 전에 한 10분 전이라도 꺼가지고 어느 정도 더워졌을 때 밖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들어왔을 때도 밖에 들어오잖아요. 집에 미리 켜놓고 나가면 안 돼. 옆에 나갔다 올 거니까 들어올 때 시원해야 되니까. 예? 켜놓고 나가자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에어컨을 켜야 됩니다. 그래서 신체가 어느 정도는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리라는 거예요. 근데 그 마스크 착용의 진짜 그 효용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. 정부도 모르고 있고. 그러니까 에어컨이 집안에서도 문제지만 그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요. 그 지하철 에어컨 엄청 빵빵 틀어놓습니다. 예.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하철을 탈 때도 온도가 너무 이게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분의 옷을 하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호흡기 특히 마스크 쓰시는 거 중요하고 뭐 지하철 타는데 내가 거기 온도를 줄였다 높였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하철 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럼 이제 엠폭스 바이러스를 얘기하겠습니다. 엠폭스 바이러스는 이게 호흡기 질환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이러스잖아요. 이게 엠폭스.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신체가 이렇게 막 급격히 변하는 상황을 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피로하다든가 저항력이 떨어지면은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.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잠을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공기가 너무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은 어쨌든 똑같은 바이러스니까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